자, 초보정사가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 71쪽부터 보면 됩니다. 근데 부사로 쓰일 때는 사실 부사는 왜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형용사를 꾸미기도 하고 그치 뭐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야 솔직히 명사 꾸미면 되니까 해석이 그냥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얘는 뭐 하나만 꾸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뜻이 좀 다양하다 그랬고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목적을 나타낸대.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건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제일 자주 쓰이는 케이스야. 자, 그리고 특히나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이런 목적의 뜻으로 쓰일 때는 to 앞에다가 요거 붙이기도 한데 in order 붙여가지고 in order to 라고도 표현할 수 있대. 그러니까 다른 to 부정사일 때는 이렇게 못 쓰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럴 때는 우리가 in order to 라고 쓰진 않겠지. 근데 뭐뭐 하기 위해라는 그 경우에는 in order to 라고도 하고요. 하나 더 적어볼까? so as to 라고도 해도 돼. 그래도 같은 뜻이래. 뭐뭐 하기 위해. 이거 뜻 좀 꼭 기억하자. 뭐뭐 하기 위해. 자, 그래서 the man came here. 그 남자가 여기에 왔습니다. to see his daughter. 그의 딸을 보기 위해 라고 해석되잖아 여기서. 그치? 자, 우리 바로 체크업 해볼게. 우리는 헨리를 만나기 위해 체육관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는 뭘 써? 헨리 쓰는 거 아니죠. 체육관 쓰는 거 아니죠. 뭘 쓴다? 동사를 써야지. 주어 다음에는. 그래서 갈 것이다 라고 will go를 했고 가다 뒤에는 일단 장소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go to the gym 까지는 썼어. 그럼 우리는 체육관에 갈 것이다 를 썼고 남은 부분 헨리를 만나기 위해 이걸 쓰란 이야기죠. 어떻게 쓰자? 만나다라는 meet를 to meet라고 to 부정사로 쓰면 이게 바로 만나기 위해. 그럼 만나다라는 meet의 목적어 그건 또 그 뒤에 써야죠. 그래서 Henry, to meet Henry 이래야지 Henry를 만나기 위해. 물론 in order to meet Henry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자, 그녀가 exercises 운동합니다. 그것도 everyday 매일. 그러면 남은 거 우리가 써야 될 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걸 써야 되겠네. 자, 하기 위해라는 거 근데 여기는 보니까 in order to로 쓰라 이 말이다. 그치? in order to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to 부정사죠. 그래서 stay healthy 요게 바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다. stay healthy stay 대신에 뭐 keep 뭐 remain 이런 거를 써도 똑같대.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때 stay나 keep이나 remain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다. 자, 그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적혀 있어. 그럼 남은 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그러니까 to pass 이렇게 써야 되겠죠. 패스하기 위해 뭘 패스해요? 그 시험이요. 그래서 to pass the test. 자,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he ran to the station. 역시 그러면 to catch. in order 있었구나. 그러면 얘도 in order to로 쓰자. in order to catch the train. 자, 요게 바로 이제 부사적 용법 중에 1번이었어. 목적. 그러면 2번 가볼게. 자, 2번은 제목이 감정의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이고요. 해석은 to 부정사를 해서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또 찾기가 쉬운 게 to 부정사 바로 앞에 이런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가 적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되게 찾기 쉽겠다. 그지? 뭐 기쁜, 슬픈, 뭐 행복한 같은 형용사가 있고 그거 바로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라면 이거는 거의 100%야. 거의 100%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니까 뭐를 해서. I'm glad to see you again. 나는 너를 다시 보아서 기쁘다잖아. 보아서 반갑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보기 위해 이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야. 자, they were happy. 그들은 기뻤어요. To be able to help their teachers. 그들의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어서잖아. 그치? I be able to가 can의 뜻이니까 할 수 있다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암기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암기 필수가 아니라 그냥 보면 알지. 여봐. glad이나 happy, pleased, excited 이런 것도 감정의 형용사잖아. 그치? 기쁜, 행복한, 즐거운, 신난, sorry, 미안하거나 유감스러운, sad, 슬픈, surprised, 놀란, disappointed, 실망한 같은
이거뿐이겠냐? 이거 말고도 많겠지. 감정 나타내는 충격 받고 뭐 등등등 뭐 겁먹고 등등등 많겠지. 자, 요런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면 이건 그냥 100%야. 앞에 있는 요 노란색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해석을 뭐뭐 해서 to 부정사를 해서 기쁘고 슬프고 놀랍고 등등등이야.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어. 페이지 넘어가면 돼. 자, 넘어갔더니 또 체크업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렵지 않지 뭐. 바로 그냥 우리 같이 풀어보자. Natalie was sad to leave here suddenly. 이거 그냥 해석을 한번 써보래. 나탈리는 갑작스럽게 여기를, 그러니까 leave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떠나서 하면 되잖아. 떠나서 슬펐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 감정의 원인 나타내는 to 부정사네. He was surprised. 얘도 마찬가지. sad나 surprised, pleased 이것만 봐도 알겠다. 다 감정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은 다 감정의 원인으로. 그는 아버지를 병원에서 보아서 놀란 거지. 우리 아빠가 왜 병원에? 이러면서. 자, 그 다음 I'm pleased. 이거 기쁘다는 이야기죠. 기분이 좋다, 즐겁다는 이야기야. I'm pleased. 뭐해서? 그 게임에 이겨서 기쁘다잖아. 그치? 자, 밑에 것도 그러면 마지막 기차를 놓쳐서 후회란다. 실망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감정의 원인 to 부정사.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셀리는 파티에서 피터를 보아서 놀랐다. 그럼 셀리 was 하고 일단은 놀랐다를 적어야죠. 그래서 surprised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to see 됐죠. 자, 내 여동생은 그러니까 my sister 뒤에 막 생일 선물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일단은 기뻐했다니까 my sister was glad. 내 여동생 기뻐했어요. 써놓고 뒤에 이제 그 이유는 바로 to get. 받아서 기뻤네. 이것도 I am sorry. 유감이야. 특히 이 표현 많이 쓰잖아. 그치?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저런 안 됐구나 라고 말할 때 I'm sorry to hear that. 그러잖아. 그 소식을 들으니 내 마음이 안 좋네. 유감이네. 이런 뜻. 자, 우리 콘서트 가게 돼서 신났어. 그래서 we were excited. 우리가 신났어. 근데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to go. 가게 돼요. 자, 개를 잃어버려 슬펐다. She was sad. 역시 그 이유는 to lose. 잃어버려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뭐 형용사 수식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 형용사를 꾸며주는데 이때 지가 꾸미는 형용사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밉니다. 예를 들어볼게. These black pants, 이 검정색 바지가 are comfortable. 편해요. 이런다. 이 검은 바지 편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to wear, 뭐 입기 위해, 아니죠. 입어서가 아니라 입기에, 그거 입기에 편하다. 얘도. The question is easy. 그 질문은 쉽습니다. 근데 to explain, 설명하기에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편안한 또는 쉬운 같은 요런 형용사들을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꾸며줘. 형용사 꾸미니까 얘도 부사 맞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밀 때에 요 to 부정사는 우리가 뭐뭐 하기에 그 단어는 발음하기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그치? 발음하기에 그 책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뭐 이런 말 쓸 수 있으니까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더 많아가지고 밑에 이렇게 more 하고 더 붙여놨어. 판단의 근거라는 것도 있대. 판단의 근거는 해석이 이렇게 돼. 투부정사를 하다니, 투부정사 하는 걸 보니. 어떻게 쓰냐 하면 이런 거야. 밑에 예문 있다. He must be stupid. 그는 멍청한 것임에 틀림없어. 내가 지금 그 남자를 멍청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to waste all his money. 그의 모든 돈을 다 그렇게 waste, 낭비를 해버리다니. 그는 멍청. 분명히 stupid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럴 때의 to 부정사는 내가 지금 그를 stupid하다라고 판단 내린 그것의 근거로 waste를 하다니, waste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런 쓰임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있어. 결과라는 용법도 있대. 결과라는 용법은 해석은 이렇게 된다. 앞에 있는 동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해요. 라고 해석이 되는.
그걸 우리는 또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라고 해. 별거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시오 이 말이야. She grew up. 그녀가 자랐습니다. To be a famous singer. 그래서 이제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잖아. 얘들아 여기 있는 to를 무슨 목적으로 되기 위해서 뭐 이러면 돼? 되어서 뭐 원인이야? 아니죠. 되기 위해 자라고 뭐 안 될락 하면 안 자랄 수 있고 뭐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에 있는 동사를 먼저 하고 and 그런 다음 became 했어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석되는 이거를 결과라는 용법으로 부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고 이때는 주로 솔직히 쓰이는 거 뻔해. 방금 봤던 이런 거 자라서 뭐가 됐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살아서 몇 살이 됐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only to라는 게 있어. 투 부정사 앞에 only를 붙여요. 얘도 결과 용법인데 얘는 의미가 조금 달라서 볼게. 위에 거는 그냥 자라서 뭐가 됐다 이러면 되잖아. 그치? 얘도 살아서 90세가 됐다. 이 말은 이제 9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only to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앞에 있는 동사를 했지만 결국은 to 부정사를 했다. 그러니까 내용에 좀 반전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studied hard. 나 뭐 했다고? 나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될 텐데 only to를 써야 되겠네.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only to fail the test. 시험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런 건 해석할 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시험에 떨어졌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only to는 그런 해석이다. 앞에 있는 거를 했지만 결국은 fail 하고 말았어요. 이런 뜻.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것도 어쨌든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하잖아. 이런 게 다 결과라는 용법이야.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되게 많았다. 지금 너희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냐? 여러 개 봤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대. 쌤이 정리 한번 해줄게. 자, to 부정사가 우리 머릿속에는 물론 뭐부터 나와야 되냐? to 부정사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명사적 용법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들어있어? 명사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쓰이죠. 이런 거 들어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배웠어요. 형용사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여기까지는 좀 단순했네. 근데 오늘 배운 세 번째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좀 많던데요. 첫 번째가 하기 위해 라는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 뭐뭐를 해서 기쁘고 슬프고 하는 감정의 원인도 있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뭐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발음하기에 그치 이런 형용사 수식도 있었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 판단의 근거라고 해서 방금 그지 아유 그런 말을 하다니 너는 무례하구나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니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구나 뭐 이런 식의 판단의 근거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결과라고 해서 왜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 앞에 있는 동사를 하고 그 다음 to 부정사 했어요 라는 해석 여기까지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책에 없는 것까지 추가해 볼까 조건도 있대 조건은 뭐냐면 그냥 to 부정사를 한다면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you can find the building 너 그 빌딩 찾을 수 있어 to turn left 뭐라고 해석할 거야 왼쪽으로 돌면 그치 If you turn left, 똑같네. 만약에 네가 좌회전을 한다면 같은 그런 뜻 있어. 자, 그래서 to 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다양한 뜻.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알아서 이 중에서 알맞은 걸로 골라서 해석해야죠. 됩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라는 제목만 던져주면 너희가 백지를 이렇게 채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각각 보기도 하나씩 영작 촥촥촥 해서 예문도 하나씩 너희가 쓸 수 있어야지. 아이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싹 나와줘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적 용법까지 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거 보자. 여기에 밑줄 친 to 부정사가 지금 누군가를 꾸미고 있나 봐. 누구를 꾸미게요? 이런다. 수학 문제. 아우 이 페이지에 있는 수학 문제가 어려워요. 그럼 여기는 to solve. 풀기에 아니야? 그래서 얘 누구 꾸며? 어려운이라는 difficult 꾸미잖아. 그러면 나이야 얘는 지금 이 중에 몇 번이죠? 이 중에 3번이요 3번 목적이면 해석 어떻게 했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목적이면
이거는 너희 근데 시험에 나왔잖아. 지난번 시험에 이거 주요 문법이었다.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 1번 목적 해서 뭐뭐 하기 위해 나왔어. 서정아, 감정의 원인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투부정사 해서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랐다. 너를 만나서 기쁘다. 뭐뭐 해서. 형용사 수식 방금 봤던 형용사 수식이 뭐뭐 하기에 판단의 근거는 뭐뭐를 하다니 결과는 앞에 있는 거를 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했다 이런 거 조건은 여기 적혀 있네. 뭐뭐 한다면 이렇게 뜻이 다 달라. 이거 다 알아야지 뭐 이렇게 많은데 다 알아야지. 필기가 필요하면은 필기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필기만 한번 하고 책 덮어놓고 싹 까먹고 이러면은 펜 아깝고 팔 아프고 시간 아깝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적는다는 건 이거 수업 끝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 다시 펼쳐보고 아 맞다 쌤 그때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했지. 아니면 며칠 지나고는 까먹을 수 있지만 다시 펼쳐보니까 아 내가 내 손으로 필기한 걸 보니까 기억이 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필기조차 안 하면 그 기억조차 안 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꼭 복습해. 알았어? 아니면은 제가 그때 좀 졸아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쌤 그거 수업 좀 보내주세요. 근데 다른 반은 그런 친구들 있어 진짜. 그래서 이거 수업한 거 쌤이 다 찍어놓잖아. 그래서 영상을 막 보내주거든.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고 문제 다시 자기가 필기한 거 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쌤한테 새벽에도 막 문자 오고 그래 어제도 그랬어. 뭐 친구가 너희랑 동갑인 어떤 친구가 그래서 막 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얼마나 뿌듯해 그러면 쌤도 그지? 밤늦게 귀찮게 뭐야 안 그러거든. 쌤 되게 기뻐하거든 그런 거. 좀 그렇게 쌤을 괴롭혀줘. 알았어. 자, 다 적었죠. 적으라고 시간 줬다. 자 그럼 이것도 계속 보자. 2번도 똑같아요. 자, 그 새로운 컴퓨터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온 컴퓨터가 비싸요 그러는데 얘도 그러네. 사기에 그치 사기에 비싸요. 그래서 비싼이라는 형용사 수식. 그 얘네들은 다 형용사 수식이야. 얘도 먹기에 부드러워요. 사용하기에 쉬워요. 얘도 마시기엔 뜨겁네. 됐죠? 그 앞에 있는 요 형용사들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이거 다 결국 무슨 용법? 다 부사적 용법이야. 그 중에 형용사 수식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이제 73쪽 너희가 풀어봐.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 너희가 푼 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자,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I wanted to drink coffee. 나 커피 마시고 싶었어. 이런다. I went to the cafe. 나 카페 갔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요걸 한 문장으로 고쳐볼게요. I went to the cafe. 나 카페에 갔어. 뒤에 뭐라고 돼 있냐? T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기 위해. 그치? 커피 마시러.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목적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다 그거 이용하면 돼.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자 그럼 봐라. 나는 돈을 좀 아끼고 싶어. 절약하고 싶어. 저축하고 싶어. 나 보통 중고책을 사. 그러면 나는 보통 중고책을 사. 뭐 하기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저축하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써야 돼? To save 써야 되죠. to want 쓴 사람 있냐. 원하기를 위해서 아니야. save 하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to save money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요거 써야지.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수는 쿠키를 좀 굽기를 원했어요. 쿠키 굽고 싶었대. 그녀는 달걀이 좀 필요했었대. 그러니까 그녀는 달걀이 필요했어요. 뭐 하기 위해? 쿠키를 굽기 위해잖아. 그러니까 얘도 역시 to bake 써야죠. want 쓴 사람 혹시 있을까봐 하는 말이다. To bake some cookies. 쿠키를 굽기 위해. 그럼 이것도 케빈은 정말 기뻤어요. 아 이거는 목적이 아니구나. 감정의 원인이네. 뭐 해서 기뻤는데? 도와서 기뻤다.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to 뭐 help 쓴 사람은 없겠죠. to 부정사라는 건 to 뒤에 동사 원형이다. 여기 있는 거 보고 이거 그대로 땄으면 안 돼요. 얘는 과거 동사니까 이렇게 썼지. To help his brother. 자신의 형을 도와서 기뻤네. 자, everybody in the room.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슬펐대. 이것도 감정의 원인이구나. 뭐 해서 슬펐는데요? To hear. 들어서 슬펐지. heard 안 썼죠?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다 슬퍼했대.
자, 그래서 목적과 감정의 원인 섞여 있었다. 그다음 B번. 어, ABC 중에 골라 써보자. 해석만 바르게 하면 되지 뭐. 채은아, 1번 해석 좀 해줄래? My new smartphone is simple and easy to use. 해석 한번 해보자. 단순하고 쉽다제.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순하고 쉽다라는 거를 지금 to use가 꾸며줘.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이게 바로 형용사 수식. 그치? 바로 앞에 있는 simple and eas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 그러니까 해석할 때 뭐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단순하고도 쉽다. 이런 거네. 그러면 2번은 서정아, 일단 답은 뭐야? 2번은? 오, 감정의 원인인 게 너무 쉬운 게 to 부정사 바로 앞에 이것 봐. 실망한, 이런 감정의 형용사가 나와 있어. 나 실망했어. To see my grade in science. 나의 그 과학 성적을 보고 실망했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은 to 부정사를 해서 실망을 해. 기뻐, 뭐 슬퍼 등등등. 자, Sam is studying hard. Sam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빈아, 여기 있는 to become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become이 되다인데.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얘가 원래 되다잖아. 로봇 과학자. 돼서. 되기에. 아니면 되기 위해서. 셋 중에 하나겠지? 목적이면 하기 위해. 자, 이 중에 뭘까요? A, B, C 중에. 그래, A겠지. 이건 목적이다. 샘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봇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잖아. 그래, 되기 위해서야. 그 다음, The singer's song. 그 가수의 노래는 어려워. 얘들아, 어려운, 쉬운 이런 형용사 뒤에 투면 솔직히 거의 이거 아니냐? 그치? Sing 하기엔 어려워요. 따라 부르기엔 어렵다, 이 말이다. 따라 부르기엔 어려워요. 자, 미나는 공원에 매일 간대. 서윤아, 요거는 답이 뭘까? 미나가 공원에 매일 간대. To walk her dog. B. 감정이 앞에 없는데 여기 막 기쁜 슬픈이 없는데 그치? 이건 A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 하기 위해. walk 하기 위해. 근데 walk가 원래 걷다잖아. 근데 뒤에 목적어 있지. 그녀의 개를 걷는 게 뭐죠? 산책시키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매일 공원에 가네요. 이거 다 무슨 용법이야? 투 부정사? 부사적 용법이야.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자, C번에 1번 맞니? to 뒤에 ing라뇨. 이거 지금 기쁜이라는 감정, 그거 감정의 원인 나타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to 부정사는 요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적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이거는 모든 그 수돗물, 노르웨이의 수돗물은 안전해요. 인거 같은데? 마시기에 안전해요. 뭐가 잘못됐어? 안전하다라는 형용사를 to 부정사가 꾸미고 싶으면 위치가 이렇게 돼야지, 그치?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줘야지. 마시기에 안전. 자, Tom은 excited, 신났어요. 감정의 원인인데 그거 to 부정사가 감정의 원인 나타내잖아. joining이 아니라 to join. join해서 신났었네. 자, 이거는 따르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의 그 오래된 레시피, 뭐 조리법 그런 거지. 이 레시피는요, 따라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얘는 맞아. 앞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to 부정사, 형용사 수식. 얘는 맞았다. 뭐뭐 하기 위해, in order 아니고 뭐였더라? In order to가 어디 갔어? to가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in order to promote. 아, 물론 in order 빼고 그냥 to promote 해도 되죠. 이건 뭘까? 그녀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book 하기 위해. book 뭔데? 책이야? 아니겠지. to 뒤에 book 썼다는 건 book이 동사 원형이란 뜻이고 그럴 때는 예약하다잖아. booking이 예약이다. 그래서 예약하기 위해서요.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기 위해. 맞지.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 되니까. 자, 원래 또 주요 구문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 자, 이거 볼게. to 부정사가 들어간 주요 구문 중에 일명 to 구문 그리고 enough to 구문 그거 할 거야. 자, 먼저 to 구문부터 해봅시다. 요 to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너무라는 뜻이야. 좀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너무 예뻐요 이런 말은 틀린 표현. 너무 어렵고 너무 맵고 너무는 좀 부정적인 뜻. 자, 그래서 to 뒤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얘가 너무라는 뜻인데 그런 to 뒤에 여기는 또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그래서 일명 투투 구문이라고 한 거야. 앞에 투는 오가 두 개고 뒤에는 오가 한 개여야지. 됐죠? 자, 그럼 얘가 무슨 뜻인데요? 이 to 부정사 중에 우리 아까 그런 뜻 있었잖아. 뭐뭐 하기에, 그지? 형용사 수식. 왜냐면 요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꾸밀 거니까 일단 해석은 그렇게 되거든. to 부정사 하기에, 뭐뭐 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뭐를 하기에 너무 뭐뭐해요. 근데 옆에는 해석이 이렇게 적혀 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를 하지 못하다. 엥? 못한다는 말이 어딨지? 왜냐하면 이런 의미야. 이거 봐. She's too young. 그녀는 너무 어려요. 근데 뭘 하기엔? To drive a car. 차를 운전하기에 너무 어려요잖아. 그치? 해석하면 원래 to 부정사가 그래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돼서 앞에 있는 어린 이라는 형용사 꾸미니까.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도 그녀는 차를 몰기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 말의 속뜻은 그녀가 너무 어려서 드라이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 그래서 얘를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쓰인 요 투투라는 구문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So that cannot 이라는 구문으로 고쳐 쓸 수 있대. 자, so that 이라고 쓰면 일단 so that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구문이거든. 그래서 so 뒤에 나오는 0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너무 영해서 영한 게 원인이고 that은 그래서 그 결과다. 그래서 그 결과 대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so that 자체가 해석할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게 so that 구문이거든. 자,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 so that으로 표현을 하면 she is so young. 그녀가 너무나 어려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그녀가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써야 되니까. 근데 주의할 점. 얘들아, that 이라는 거 너희 이거 1학년 때도 배웠지만 접속사로 쓰이는 거 우리 접속사 that 기억나니? 완전한 문장을 막 명사로 변신 막 시켜주고 했잖아. 얘는 명사는 아니고 부사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접속사 뒤에는 중요한 거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완벽한 문장.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that 뒤에 여봐 주어로 she 넣어줬죠. 아까 to drive 여기에는 she 이런 게 어딨어. 이건 문장 아니잖아. 얘는 그냥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만 썼지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써야 돼. 그래서 주어로 지금 she도 썼고 그 다음 아까 to 구문은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서 can't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that절에 she can't drive a car. 요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자, to to 구문을 so that cannot 구문으로 고친 거야. 자, 또 볼게. He was too sick. 아, 그가 너무 아팠대. 뭘 하기엔?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기엔 너무 아팠어요. 월요일날 그가 학교에 가기엔 너무 아팠다. 이 말은 너무 아파서 학교에 못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은 to 구문이니까 방금 배운 대로 so that cannot 구문으로 한번 써볼게. 그러면 he was to 대신에 so로 바꿔줍니다. so sick. 여기다 to 쓰고 여기다 that절 쓰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to that 구문 이런 거 없거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건 so that 구문이어야 돼서. to는 뒤에 to 부정사 써서 to 구문입니다. so to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알겠니? 자, he was so sick. 그가 너무 아파서 대신 그래서 그 결과 이봐. can't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돼 있냐? 과거 시제로 couldn't 썼다. 왜 지금 시제 과거잖아. 이런 거 주의해 줘야 돼. 알겠어? so that cannot 구문인데 시제에 따라서 과거 시제야. 앞에가 과거면 대절 안 해도 과거 시제로 맞춰줘야지. 그래서 can의 과거 could로 좀 바꿔줘. so couldn't go to school on Monday 했어.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more 해서 뭐 이런 말이 있어. 근데 너희들 지금까지 본 to 부정사들 여기에 to 부정사 to drive도 있었고 여기 to go도 있었고 근데 물어볼게. 여기에 있는 to drive 이 운전은 사실 누가 하는 거야? 나이야 이 운전 누가 해 지금? 그녀잖아. 그치? 그러면 이 to drive의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그녀인데 그걸 우리가 따로 또 적을 필요는 없었어. 왜?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때까지의 to 부정사들 거의 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면 이 문장도 봐라. 나는 원해요. 목적어는 you고 목보가 예를 들어 to do it. 그러면 나는 네가 그거 하기를 원해. 뭐 이런 문장을 썼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도 to 부정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to do는 누가 해? 네가 하지.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너인데, 아, 이 문장 전체에서 그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얘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 문장의 주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따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랍시고 밝혔을 필요 없었어. 근데 그게 주어든 목적어든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따로 밝혀 써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The sneakers are too big. 야, 그 운동화 너무 커. 신기엔 너무 커. 이랬는데 누가 신는지 이 문장 안에 나와 있냐? 없었잖아. The sneakers are too big to wear 까지만 나와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 신발이라고 내가 딱 샀는데 어우 근데 내가 신기엔 너무 크네. 어, 뭐 우리 언니가 신으니까 딱 맞는데 내가 신기엔 너무 커. 그러니까 이런 식일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 뭐 아이를 쓸 순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쓴대.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for 더하기 목적격으로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to 부정사 앞에다가 써주는 예를 바로 to 부정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대. for me, for her, for him 이런 식으로. for 서정 어,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래서 그 스니커즈는 그가 신기엔 너무 커요.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어, 그가 신기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 하면 wear 하는 주체야. wear를 누가 한다고요? 그 남자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신기엔 너무 커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so that cannot 구문으로 고쳐보자. 봐봐. 그 스니커즈는 so big, 너무 큽니다. that.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 그 대절 안에 주어 누구냐? 운동화가 주어야? 아니잖아. 운동화가 wear 할 거니? 아니잖아. 여기에 썼던 for him이라고 썼던 얘가 지금 여기선 for him이 아니오. 대절이니까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제대로 된 문장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he라고 정말 주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can't wear. 잠깐만. 근데 눈에 띄는 거. 아까 to wear 뒤에는 뭐가 없었는데 얘는 지금 wear 뒤에 뭐가 있어? 됨이 있어. 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자, 쌤이 아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지? 그가 can't wear 신을 수가 없어요 까지만 쓰면 요거는 완벽한 문장이야? 완벽하지 않아. 왜냐하면 wear이라는 동사는 뭐를 하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가 신을 수 없어요 그랬으면 뭐를 신는지 그 목적어까지 써야지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그 운동화겠죠. 그럼 sneakers를 여기 또 쓰자는 얘긴가요? 또 영어가 그런 건 싫어하지. 앞에 the sneakers 써놓고 여기 또 the sneakers 어떻게 써? 그래서 대신 대명사로 sneakers 복수니까 그래서 them까지 써준 거야. 근데 여기는 왜 them이 없어요? 생각해봐라. 그 운동화는 그것들을 신기엔 너무 커요. 말 맞냐? 그 운동화는 그 운동화를 신기엔 너무 커요. 땡! 그 운동화는 신기에 너무 커요. 이게 맞잖아. 그래서 밑에는 오히려 됨을 쓰면 틀리지. 이해되니? 근데 위에 거는 대절이기 때문에 대 뒷부분이 다시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이 자리에 it이라든지 them이라든지 어, 이런 식으로 목적어까지 써줘야 되는 경우 있다. 시험에 나오게 안 나오게 잘 나오게 생기지 않았어? 얘들아 이거 중2 때 이제 시험에 나와. 어우 투투 구문 나와. So that cannot으로 고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보인다 그치? 일단 can't도 시제에 따라서 앞에가 과거면 얘 과거로 바꿔주는 것도 주의했어야 되고 어 대절 안에 주어랑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지금처럼 다른 경우 있어. 얘는 주어가 운동화인데 대절 안엔 그 남자잖아. 이렇게 다른 경우 있어. 그럴 때는 투투 구문에서도 앞에 보니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따로 주겠지. 그래서 이걸 주어로 집어넣고 어, 특히 대절 안에서 to 부정사에선 그냥 to wear 하고 끝났더라도 대절 안에서는 내가 그 wear에 목적어까지 써줘야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자 체크 문제 한번 볼게. 나 너무 졸려서 밤을 셀 수가 없었다. I was. 자, 주어진 단어들 다 있어. 배열만 하면 돼. 서정아, 안 풀었겠지만 그냥 바로 배열해보자. I was. 여기 있는 단어만 배열만 하면 돼. Stay up이 밤새는 거야. Sleepy가 졸린. Stay. 일단 I was 비동사 뒤인데 내가 어땠다고? 너무 졸렸다. 이걸 써야지. was라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니까 I was 요 to를 쓰고 sleepy 쓰면 나 너무 졸렸어요. 됐지? 근데 뭘 하기엔
To stay up, 그렇지. Stay up all night. 그게 바로 밤새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밤을 새기엔 너무 졸렸다. 즉, 너무 졸려서 밤을 못 샜다잖아, 이게. 됐어? 그러니까 to 구문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이렇게 써야 돼. to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그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이걸 하기엔 너무나 sleepy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so that cannot 구문으로 고칠 순 있겠지. 나이가 한번 고쳐볼까? 불러볼까? I was so sleepy. That. 그래서 그 결과 I couldn't. 그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지금 과거야. 그래서 I couldn't stay up all night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So that cannot 구문. 자, 그녀가 너무 수줍어서 그 소년에게 말을 걸 수가 없대. She is. 이건 어떻게 할까? 얘도 그러면 투투 구문 쓸까 봤더니 아니야. 이번엔 관로 안에 투투가 아니라 so that cannot 구문으로 쓰래. 그러니까 she is so shy. 이게 원인이네. 그녀가 너무나 shy해. 그래서 그 결과는 that절에 쓰면 되지. that. 그래서 그 결과 that 썼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제대로 된 문장. 그래서 그녀는 can't 할 수가 없어요. talk to the boy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so that cannot 구문이니까 이걸 거꾸로 그러면 투투로 쓸 수도 있겠네. 해볼까? 자, she is too shy 하면 되지. 그녀는 너무 shy예요. 근데 뭘 하기엔? to talk. 그래, to 부정사 쓰면 되잖아. 이렇게 투투로 써도 뜻은 똑같다고요. 이게 자유자재로 너희가 돼야 된다고. 자, 민호가 너무 바빠서 고양이를 돌볼 수가 없었다. 민호 was. 얘는 또 투투 구문이구나. 그럼 앞에는 요 to를 먼저 써야죠. to 뭐 busy, 그치? 너무 바빴대. 뭘 하기엔? to take care of 하기엔. 요렇게 써야죠. 됐어. 투투 구문으로 썼고. 4번. 그들이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다룰 수가 없었다. They were. 이번에는 아마 so they cannot 쓰라라는 것 같네. 그래서 so young. 너무 어렸다. 그게 원인이고, that. 그래서 그 결과를 써보자. 그래서 주어, 그리고 동사, couldn't. handle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됩니까? 투투 구문, so that cannot 구문. 근데 아까 쌤 얘기했지만 투투 다음에 enough to까지 해야지 완성 요거. 자, enough는 너희가 알고 있어. 뜻을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충분한 내지는 충분히라는 뜻이고, enough도 뒤에 to 부정사와 함께 많이 쓰고요. 이때의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하냐면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야. 자, 근데 enough가 충분히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우리 주의할 점 있었다. 위치. 그녀가 충분히 똑똑하다 해볼까? She is smart. 그녀가 똑똑하다. 그럼 그녀가 충분히 똑똑하다 어떻게 할까? She is enough smart 할까요? Smart enough 할까요? 충분히 좋은 enough good이냐, good enough냐? 이건 좀 익숙하지 않아? 나한테 좀 많이 들었을 텐데 good enough야. 그러니까 enough가 충분히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지가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의 뒤에서 앞에 있는 좋은, 똑똑한, 깨끗한, 빠른 같은 형용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대. 그러니까 she is smart enough 해야지 충분히 똑똑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좀 특이했다, 그지? 원래는 왜 so나 very나 to 같은 애들은 다 앞에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몄잖아, 아까. too busy 이러잖아, 너무 바빠요 할 때도, 그치? 근데 얘는 enough smart가 아니라 smart enough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to 부정사를 이렇게, 예를 들어 to solve it. 무슨 뜻? 그것을 풀 만큼. 아,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가 보지, 그치? 그것을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해요. 그녀는 그 문제를 풀 만큼 충분히 똑똑해요. 해석됩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enough to 구문이라는 건데, 얘도 그래서 아까 같은 so that 구문으로 쓸수 있다고. so that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얘도 생각해봐. 그녀가 너무 똑똑해서 뭐야? 그 문제를 풀수 있다잖아, 얘는. 아까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할 수가 없다였지. 근데 얘는 거꾸로네. 너무 스마트해서 solve 할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so that can 구문으로 고칠 수 있죠. enough to는 so that can 구문으로 고칠 수 있대.
그러면 해보자. 얘를 so that can 구문으로 고쳐볼게. She is. 그럼 enough 자리 대신에 so를 넣나요? smart so야. 그건 아니잖아. 너무라는 so는 어디서? 앞에서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꾸미니까 so smart 해야지. 막 very smart 하듯이. 그녀가 so smart, 너무나 smart 해서 that. 그래서 그 결과 that 뒤에 뭘 쓸까? 주어부터 제대로 쓰자. 그리고 이번엔 can이라니까. can't가 아니라 she can. 그 다음. 뭐라고? she can 뒤에 당연히 can은 조동사니까 그 뒤에 동사원형. 쌤이 이거 시켜보면 여기에 to solve 돼 있다고. 여기 막 to 쓰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죠. can 뒤엔 동사원형. 그래서 she can solve it.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enough to 구문은 so that can 구문으로 요렇게 바꿔 쓸수 있구나. 그럼 쌤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 그 책은 was easy. 쉬웠어요. 그것도 enough. 충분히 쉬웠어요. For the kid, 그 아이가 to read. 해석은 되니? 그 책이 너무 쉬웠대. 뭐할 만큼? 그 아이가 읽을 만큼 충분히 쉬웠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딱 보니까, enough to 구문이다. 찾았니? 그럼 우리 이거 so that can 구문으로 한번 바꿔보자. 해보자. 자, 그러면 그 책이 was so easy. 그치? 그러니까 요거 위치는 좀 주의해라. enough는 원래 뒤에서 이렇게, enough는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요렇게 꾸미지만, so로 고치면 거꾸로 앞에서 뒤에 있는 easy를 꾸며야지. 그래서 그 책이 너무나 쉬웠어요. that. 그래서 그 결과, 누가 주었니? 그렇지, 여기에 지금 의미상의 주어라서 쌤이 이렇게 쓴거 보이죠?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 아이야. 그 아이가 읽을 만큼 충분히 쉬었다. 자, 그래서 주어로 the kid 썼고, 그 다음. 시제. 과거요, 과거요. 그래서 너희는 could. 그 뒤에는. read. it. 얘들아, it까지 써줘야 돼. 봐.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그 아이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를? 그 책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it까지 넣어줘야 돼. 여기는 it이 없는데요. 당연하지. 그 책은 그 책을 읽은 만큼 안 되잖아. 그래서 위에는 없었던 it을, 밑에는, 얘는 접속사 that 절이니까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써줘야 되니까 여기는 it까지 넣어주기. 좀 신경 써야 될 파트들 보이죠? 포인트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별거 아니야. seem to라는 구문이 75쪽에 포인트 12에 나오고 있어. 일단 설명 마저 듣고 문제는 나중에 풀게. 자, 별거 아닙니다.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라서 seem 뒤에는 보통은 형용사를 쓰면 돼. you seem 뒤에 tired 쓰면 돼. 너 피곤한 것 같다. 너 피곤해 보인다 이 말이야. 아, look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seem은요, 뒤에다 형용사를 쓰기도 하지만 to 부정사를 쓰기도 한대. 그러면 to 부정사를 썼다는 거는 원래는 얘가 동사잖아. to 뒤에 동사.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You seem 뒤에 to know. 이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너는 그것을 아는 것 같다. 이런 뜻이라고. 너는 그걸 아는 것처럼 보이네. 아는 것 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seem 뒤에도 이렇게 to 부정사를 쓸수 있더라.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seem 뒤에 to 부정사를 쓴 이거를요. 이렇게 해볼게. 너는 그 정답을 아는 것 같네. 라고 이렇게 써봤는데 이 seem to 구문을 it seems that 구문으로 고치는 거. 그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볼게. 그게 일단 it 원래 주어가 you인데요, 그치? 근데 네가 주어인데 갑자기 주어를 it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it이 되다 보니까 seem도 seems라고 정도는 너희가 써줘야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that절을 쓸 거래. 아우 that절 많이 나온다. 그럼 that절을 쓴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쓸 거거든. 그럼 이 that절 안에 주어 누구를 주어로 가져온다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주어였던 you를 이번엔 that절 안에 주어로 쓰면 돼. 그럼 주어는 해결. 주어 다음 뭐 필요해? 동사 써야지. 동사로 뭘 쓰자고요? 아까 여기 seem 뒤에 to 부정사로 썼던 거 있지? 얘를 여기다가 동사로 쓸 거야. to know 쓰면 돼. 아니, 그건 동사가 아니야, 그치?
그러면 동사처럼 쓰려면 뭐 현재 시제면 no, 과거 시제면 new 이렇게 써야 동사지. 그러니까 어떤 시제로 쓰나요? 정답. 앞에 있는 이 동사랑 같은 시제로 써주면 돼. to 부정사라고 썼으면 이걸 대절 안에 집어넣을 땐 앞에 있는 요 시제 따라가자. 얘 지금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요. 그럼 우리 이 알다라는 know도 어떻게 쓰자? 현재 시제로 이렇게 쓰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 두 문장은 그냥 같은 뜻이야. It seems that 하면 대절인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하거든. 대절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대절 안에 내용이 뭐냐? You know the answer. 너는 정답을 안다. 그러니까 네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네. 이런 해석이야. 위에 거랑 똑같지. 그럼 이번엔 쌤이 거꾸로 한번 해볼게. It seems that 구문을 써볼 테니까 너희는 그거를 seem to 구문으로 한번 고쳐볼게. 이번에는 it seemed, 어제 일이라서 쌤은 seemed라고 써볼게. 대절. 대절인 것처럼 보였어. 어제 보니까 대절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It seems that he loved you. 야, 그 남자가 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 라고 쌤이 써봤어. 그러니까 it seemed that 구문인데 얘를 그러면 대절 없애고 주어 동사 하나만 있는 우리 그걸 단문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단문으로 좀 고쳐볼게. 누구를 주어로 써야 되지? 그래, 대절 안에 있던 주어 여기는 he. 얘를 그냥 문장 전체 주어로 이렇게 빼왔어. 그럼 it seemed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he seemed가 됐네. 그 다음은 that 쓸 거냐? 아니지. 대절에 있던 주어 빼왔잖아. 그러면 that은 못 써. 그럼 여기 남아있는 얘를 여기다 마저 써줘야 될 텐데 이게 대절 안에 있던 동사 얘를 단문으로 쓸 때는 즉 대절 밖으로 벗겨 나올 때 아까 어떤 걸로 썼더라? 아 여기에 그치 seem to 구문으로 고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빼오면 돼. 그러면 to loved 쓰자고요? 그럴 리가.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그래서 to love야. 얘는 왜 loved였나요? 아니 주절이 과거라서 주절하고 같은 시제니까 어제 보니까 그래 보였고 어제 일을 이야기하니까 loved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to 부정사 쓸 때는 to love you. 그러면 두 문장 같아. He seemed to love you. 그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아, 이런 뜻이야. 그는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it seems that 구문을 seem to 구문으로 고치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참고로 75쪽에 보면은 그 밖에 너희가 to 부정사의 표현들 그러는데 요거는 표시를 좀 하고 별표 한 개만 달아줄래? 외워줘. Be supposed to 부정사 to 부정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 Be about to가 있어. 이제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죠. Be sure to 확실하게 to 부정사를 하는 거고 be likely to는 정말 많이 쓰여. 이거는 꼭 외우세요. 투부정사 할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야 할 것 같다. Be willing to 기꺼이 투부정사를 하다 까지. 요거는 워낙 다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요런 거는 그냥 외울게. 그냥 외우세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은 끝났고 너희는 숙제가 있습니다. 79쪽까지 풀어와야 되고 책 가져가기 귀찮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서 풀어.